같은 목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두 팀입니다. 4위 롯데자이언츠, 6위 기아 타이거스. 양 팀 간의 올 시즌 13번째 맞대결 준비했습니다. 1번 타자 중견수 이용규, 2번 타자 우이수 신정길, 3번 타자 지명타자 최종범, 4번 타자 일루수 최희섭. 네, 올 시즌 양현종 선수는 팀의 연패를 벌써 4번이나 끊었습니다. 4월 10일에 3연패 끊었고요. 5월 20일을 4연패를 끊었고, 1번 타자 좌익수 김주찬, 2번 타자 1루수 조성환, 3번 타자 지명타자 홍상은, 4번 타자 1루수 이대호. 오늘 롯데자이언츠 선발 투수는 이재곤 선수입니다. 올 시즌 13경기 나와서 3승 2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1과 3분의 1이닝 동안 297명의 타자와 승부했습니다. 이런 선수 잡 보시면은 1루키 넘겼습니다. 오른쪽 라인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1루까지 가는 김서민 선수입니다. 타구가 아주 절묘하게 갔네요. 아, 갔어요, 1루주자. 자, 1루주자 스타트 끊었습니다. 1, 2가는 빠져나갑니다. 1루주자는 3루까지 내닿습니다. 무사 주자 1루가 3루가 됐습니다. 결국 반토막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 잡아당겼습니다. 우익수 뒤로 우측 담장, 우측 담장, 우측 담장 넘어갔습니다.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3런 홈런, 시즌 첫 홈런을 이재곤을 상대로 3런 홈런으로 장식을 하는 이용규 선수입니다. 점수는 3대0으로 기아 타이거스가 기선제압에 성공합니다. 네. 이준지가 1루 땅, 아, 1루 잡지를 못했습니다. 우전안타 기록을 하는 신종길 선수입니다. 먼벌러스로 해서 제2구 우전안타 무사 주자 1루가 됐습니다. 어,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측 담장, 좌측 담장 넘어갔습니다. 좌측 담장 넘어가는 투런 홈런, 시즌 3호 홈런 기록을 하는 최종범. 와, 이번 이닝에만 벌써 홈런을 두 개째 때려내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점수는 5대0이 됩니다. 아, 이번에도 힘있게 잡아당겼습니다. 높이 떴습니다. 중견수 뒤로 가운데 담장, 가운데 담장 넘어갔습니다. 최이섭 솔로 홈런, 홈런으로 또 한 점을 더 추가하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백투백 홈런이 나옵니다. 점수는 6대0이 됩니다. 이번 이닝에만 3개 홈런을 때려내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종범에게 투스라이 노볼에서 1루간 몸, 아, 이게 지금 글쎄요. 지금 뭔가 내야진에서 뭔가 좀 사인이 맞지 않았던 것인지 이대호 선수가 쫓아가다가 멈춰섰고, 롯데자이언츠는 마운드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재곤 선수가 3회 홈런 3방을 허용을 하면서 양현종 선수가 1루 주자 스타트 끊었고 중점 안타 기록을 하는 김상훈입니다. 1루에서 세이프됐습니다. 무사 주자 1루가 1루가 됐습니다. 약간 오버런이 있었는데 펀트 됐습니다. 투수 잡아서 1루에서 아웃되는 김원섭 선수입니다. 투수리 풀카운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몸쪽! 삼진으로 물러나는 김선민입니다. 결국 마지막 공은 몸쪽 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3구 또다시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 우측 담장을 또다시 넘겼습니다. 이용규 선수 3런 홈런에 이어서 이번에는 말루 홈런을 기록을 합니다. 오늘 연타석 홈런을 기록을 하는 이용규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만 두 개, 그것도 3런 말루 홈런입니다. 2루 잡아서 1루에서 아웃되는 신종길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기아 타이거스의 3회 초 공격이 끝이 나는군요. 자기 공 던져야죠. 네네. 바깥쪽 결국은 볼넷으로 1루까지 걸어나가는 문규현 선수입니다. 3구만은 조성환입니다. 이제 3구 3루 땅볼, 3루 잡아서 2루 포스터, 1루에서 타자 주자는 세이브 됐습니다. 오늘 경기 또 분위기 좀 바꿔놔야죠. 그렇죠. 자, 최고의 좌전 안타로 뽑아내는 홍성훈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와 2루가 됐습니다. 제 6구 밀었습니다. 중견수 뒤로 가운데 담장 잡지를 못했습니다. 펜스를 맞췄습니다. 1루 주자 그리고 2루 주자 맞아 홈까지 두 점을 만회하는 롯데자이언츠, 점수는 10대2가 됩니다. 이대호 선수의 2타점 적시 탑니다. 바깥쪽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카림 가르샤. 가르샤 선수가 너무 큰 것만을 의식을 했네요. 보시면은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저만 당겼습니다. 좌전 안타 기록을 하는 김조찬. 볼카운트 투스라이 투볼에서 깨끗한 좌전 안타였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볼카운트는 투스라이 투볼. 2루 잡지 못했습니다. 중전 안타입니다. 1루 주자, 3루까지 내닿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1루와 3루가 됐습니다.
걷어 올렸습니다. 아주 높이 떴습니다. 우익수 잡을 채비. 우익수 잡았습니다. 3루 주자는 홈까지 들어옵니다. 한 점을 더 만회한 롯데 자이언츠. 점수는 10대 3이 됐습니다. 를 교체를 했습니다. 김조 선수 일단 기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20경기 나왔고 1승 1패 1홀드가 있습니다. 분위기 장담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1, 2간 빠져나갑니다. 선후타자 살아나가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오늘 기아가 선후타자 팀에서 가장 좋은 페이스예요. 지금 1루 주자 1루에서 세이프 도루 성공하는 신종길입니다. 몸쪽 공을 밀었습니다. 우익수가 이동을 합니다. 우익수 잡았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잡았습니다. 2루 주자는 3루까지 여유있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초구 우익수 정면입니다. 라인으로 잡혔습니다. 3루 주자는 홈까지 여유있습니다. 한 점을 더 추가하는 기아 타이거스. 점수는 11대 3입니다. 어렵게 만들어야 될 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왕스라인 넘버로서 제2구 중견수 잡지 못했습니다. 볼이 뒤로 빠져나갑니다. 타자 주자는 2루까지 갑니다. 이승마 선수가 다이빙 캐치를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은 잡기에는 좀 힘든 타구였습니다. 뭐. 그럼요. 네. 자, 중전 안타 기록을 하는 이용규 선수입니다. 2루 주자는 3루 들어 홈까지 들어옵니다. 홈에서 세이프 됐습니다. 한 점을 더 추가하는 기아 타이거스. 그리고 이용규는 타점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오늘 8타점째 기록을 하는 이용규 선수입니다. 자, 프로통산 한 경기 최다 득점 타이죠. 그래, 최다 타점 타이가 되겠죠. 예. 김희걸 선수 올 시즌 38경기 나와서 2승 4패 2홀드가 있습니다. 예, 51과 3분의 1이닝 동안 247명의 타자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타석에 홍성은입니다. 초구 3루간 빠져나가는 좌전 안타 기록을 하는 홍성은 선수입니다. 예, 홍성은 참 대단합니다. 오늘도 2개 안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유격수 잡지 못했습니다. 중전 안타입니다. 1루 주자는 2루까지만 갑니다. 무사 주자 1루와 2루가 됐습니다. 지금 스트라이크 나다오 상황이죠. 나다오 상황입니다. 그렇죠. 3루 주자 홈을 밟았습니다. 한 점을 만회하는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점수는 12대 4가 됐습니다. 나다오 상황이었었고 1루가 비어있었기 때문에 나다오 상황이었었고 또 투아웃이고 그럼요. 그렇게 3루 주자가 홈까지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크게 흔들리진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제2구 우중간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3루 주자 홈까지 한 점을 또다시 만회하는 롯데 자이언츠. 점수는 12대 5가 됐습니다. 신경 쓰여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손아섭 원볼로 수락에서 제2구 걷어올렸습니다만 아주 높이 뜹니다. 유격수. 유격수 볼을 놓쳤습니다. 워낙 높이 뜬 타고 유격수 볼을 놓쳤습니다. 김선민 선수가 놓쳤습니다. 저 이번 시즌 끝나고 뜬공 처리하는 연습 좀 많이 좀 해야 되겠네요. 자, 2루 잡아서 태그 그리고 1루에 박종윤은 아웃이 되었습니다. 병살타 나옵니다. 1승 6패 9홀드 2세이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72의 평균 자책점 1.59의 WHIP. 최대한 깔끔하게 마무리해달라는 얘기죠. 3루 잡아서 1루에서 아웃되는 황성용. 경기 종료. 점수는 12대 5로 기아 타이거스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한 이닝에만 10점을 얻어내는 오늘 집중력을 보여줬었던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2연승을 기록하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